우리 여성들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해요. 왜 많이 하느냐면 집안의 어려움은 여자들이 움직이게 돼가 있어요. 자식이 조금 어려워도 엄마가 움직인단 말이죠. 아빠는 뭐 이렇게 마음이 없고 안 움직이려고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 무디어요, 이렇게. 무딘데 여자는 이 감각이 빠르거든요. 어려우면 그만 호들갑을 떨어야 돼요. 왜? 먼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절간에 가고 종교에 가는 게 전부 다 여자들이 쫓아갔거든요. 남자는 무뎌요.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여자들만 이래 가다가 나중에 남자들도 조금씩 조금씩 가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최고로 많이 오면 3대 7로 오는 거거든요, 이게. 남자는 많이 안 오게 돼 있어요. 여자들이 찾는 거라. 우리가 여자들이 공부를 하면요, 내가 잘못을 무엇을 했는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예? 어디 갖고 우리가 어려워졌다라는 건 말이죠. 우리는 센서기 때문에, 인간 육신은 정확한 센서기 때문에, 우리가 어려워지면 정확하게 내가 감지가 와요. 근데 내가 많이 어렵다면, 내가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. 집안에 뭔가 잘못돼 가죠. 그 누가 제일 어려워요? 최고 빨리 감각이 와닿는 사람. 엄마예요. 왜 집안이 이렇게 됐냐? 엄마 때문에 오래된 거라. 그래서 내가 뭐 제일 먼저 아파요. 남편이 내 말을 잘안 들어주니까 누가 답답해요? 부인이 답답한 거지, 남편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. 근데 자꾸 남편이 잘못했다 하거든. 잘못한다 그러거든. 옳고 바른 걸 우리가 진단을 바로 해야지. 내가 자꾸 남편이 잘못이라 하고 자꾸 투정을 하잖아요. 그러면 나는 자꾸 무식해져요. 가면 갈수록 그 일은 더 농도가 세진단 말이죠. 여러분, 나는 무식해지고. 남편은 참, 와, 이러는 건 모르겠는기라, 이게. 사람은 살면서 서로가 각자 할 일이 있어요. 몰랐던 거라. 남녀가 딱 만나잖아요. 만나면 이 기본적인 질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. 만나면 여자는 집안 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면서 해야 될게 있고, 남자는 밖에 대내외 나가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게 있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집안 안에서 할 일이 있는 여자는 우리가 앞으로 삶의 질량에 따라서 할 일이 달라져야 돼요. 남자가 밖에 나가서 어떤 대내외 활동을 하는가, 이것이 자꾸 성장을 할 거란 말이죠. 성장을 하는데 따라서 내조를 하기 위해서 뇌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근데 우리 여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, 만나고 나니까 집에서 이게 밥하고 기다리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뭐 조금 고급적이면 난 갖다가 이래 닦아가는 고급적인 청소. 요거 그것도 청소예요. 풀리파리 그거 뭐좀 닦는다고 대단한 것처럼 기딸캐사. 그래 하여튼 이런 걸 갖고 우리는 뭔가를 한다 그래요. 이게 준비하는 건줄 알지만 집구석에서 잘 놀고 처자빠져 맹기라. 그래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대내적으로 일을 하면 조금 또 양이 더 많아지고 조금 질이 자꾸 높아지니까 집으로 올 시간들이 자꾸 더 작아지거든요. 밖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 또 넓게 알지. 그러면 또 만날 사람 또더 만나야 되는 것도 있지 하니까 조금 늦어진단 말이죠. 늦어지면 부인이 뭐라고 하니까 요새 뭐 한다고 자꾸 늦게 온다고 지금 투정을 하거든요. 지는 할 일이 없으니까 늦은 기라 저게. 부인이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남편이 늦은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. 집에서 내할 일을 찾아서 바르게 하고 있으면 남편이 늦게 오는 거 하고 내할일 많아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떨어지거든요, 요게. 참, 자연의 법칙을 너무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.
내조를 하기에 그렇게 뇌를 안 갖췄고 내조를 할 수 있다?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. 내조가 얼마나 무섭고 아주 그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그걸 공부를 안 했어. 밥에 가지고 기다린 게 내조래. 그 대내적으로 신임을 남편이 더 받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위축으로 이렇게 알면서 그거 가니까 이제 포도주 따라 먹기 시작했기 집에서 포도주 갖다 놓으면 내조래. 포도주 집이 안 있어도요. 인테리어에 기가 차게 해놔놓고 네온 열어놓고 이쁜 아가씨들이 포도주 따라주는 거 쎘는데 뭐 집구석에 저뭐 앉아갖고 포도주 하나 갖다 놓고 촛불 하나 켜놨다고 내조처럼 이래 둔한 짓을 해. 포도주도 다 사놨고 이런데 안 온다고. 니보다 더 잘해놓은데 셋이 그런 거라면 집구석에 들어오면 뭔가가 바깥에서 저거 아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 사회보다 집에 들어오면 우리 부인하고 내하고 대화는 아주 격식이 그 말리지 안 하고 이익에 있는 것이 없이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곳이 돼 있다면 여기가 천국입니다. 남자한테는 이런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입니다. 남자가 집에 퇴근하고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도론도론 대화를 하는데 아주 격식이 진짜로 밖에서 이런 자기 뭔가 이게 그 경쟁 속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색깔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접하는 거 하고 가족이라면 아주 티 없는 대화를 할때 이게 안식처가 되거든요. 요런 갖춤을 갖춰 놓은 사람이 있었냐? 요걸 내가 묻는 거예요. 여자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? 여자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. 남자는 지적 사회를 접하지만 그 지적 사회를 접해가지고 모든 총정리가 안될때 여자는 아주 깨끗한 공부를 해갖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걸 총정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여기 내조라고 하는 거예요. 아이고, 참말로 이게 어째 밥 잘해주고 된장찌개 잘 끓여놓고 그러면 내조했다 그러고 칼치 하나 더 구우면 더 내조했고 된장찌개에다가 저쪽에 미더덕 한개더 했다고 더큰 내조했다 그러고 이 그런 무식한 짓거리를 하면서 내가 즐겁게 사는 길을 열기라는 게 우리 가족이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게 말이 돼 이게 내조가 없으면 어느 일정하게 내가 갖추어 놓은 데서 내조가 없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턱걸이에서 미치게 돼 있어요. 집안을 운영하는 거는 여자가 하는 겁니다. 집안의 기운을 풀어놓는 건 남자가 하지만 이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 건 여자가 하는 거예요. 이 나라를 일으켜 놓는 거는 남자들이 뛰어갖고 일으켜 놓을 수 있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 나가는 거는 여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. 갖추어 놓은 거를 살리면 사는 건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성상위 시대라는 소리가 남자들이 어느 정도 뛰고 나서 나온 거잖아요. 이 나라의 힘을 갖추고 나니까 여성상위 시대라는 소리가 나온 거잖아요. 여성들이 위에 좀 지적인 일을 할 때가 되면 여성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만 이 사회가 밝아지고 아주 따뜻해지고. 여성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때 여성 상위 시대 때 전부 다안 나온 게 아니에요. 다 나와서 나와가지고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절에 가갖고 중생들한테 가가지고 중생들 목닥치는 걸 내가 배울라 하지를 않아나. 네가 목닥치가 뭐 하게? 저그경 읽는 걸 내가 배울라고. 그거 갖고 저거가 절하면서 닦았다고 나도 절하고 앉았고 중대지와 중. 그거 가가지고 그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아주 우리 남편이 시키는 건안 하면 그거 시키는 건다 하네. 정확합니다.
아 그러고 2, 30년 보내버리면 나는 절하는 거 배웠지 니가. 어? 갖고 저 중생천들 이야기하면 똑바로 앉아갖고 들으라고 듣는 거 배웠고. 어, 이, 아, 나 이래갖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썩어 자빠지게 만드는 너희들이 앞으로 천불을 안 받을 것 같으냐? 백성이 찾아왔으면 아리킬 수 있는 준비가 돼가 있어야지. 네가 부처에 빠져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어려워서 배우러 온다라는 걸 왜 몰라? 오니까 부처 자랑만 하고 찾아빠졌고 백성들이 바르게 사는 길을 아리킬 줄 모른다면 네가 어떻게 스승이 될 것인고? 중들이 스님이랍니다. 스님이 뭔지도 몰라. 중은 중이에요. 스님이 아니고. 스님은 뭐냐 하면 중들을 바르게 아리키고 계신 분이 이분이 스승 준마리 스님입니다. 머리 깎고 이렇게 뭐 이게 옷만 걸친 게니 스님이네 이놈이. 끌도 안 해가 다 넘쳐가지고 참말로 이 나라 큰일 났죠. 어? 전 백성들이 진짜로 배우러 글로 전부 다 몰려갔는데 2, 30년을 너가 그냥 시주한다 뭐한다 보시한다 너가 챙기고 앉아있을 동안에 이 백성이 다 못나짓는지는 왜 몰라. 이 나라가 망하면 너는 성하겠다. 큰일 날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. 너는 한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 않더냐 이 말입니다. 응? 종교도 하나의 지식이에요. 그쪽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니 응? 사회에서 또 사회에 있는 역사의 지식을 또 갖춘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교수님들 아니에요. 어? 우리가 사회 지식을 갖췄는데 종교의 지식이라는 게 이게 정신세계 지식은 무엇인가? 배우러 가시면 그런 걸 조금씩 나누면서 지식인이 지식인은 스스로 도반이 돼서 이런 공부를 나눌 생각은 안 하고 중생들이 찾아온다고 전부 다 그거는 하부 중생이고 나는 스승이 된 거 마냥 어깨에 힘을 주고 탁 이래가지고 뭔가를 너가 뭐가지 너가 쫄았는지 모르고 있는 게라. 이제 끝났어 이게. 우리 국민들이 어지간히 다 커버렸으니까 인자는 그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. 내가 그렇게 꿀뚜로 나쁘지도 않을 것이. 우리 국민들이 처음부터 힘을 고루 갖춰야 이 나라는 힘을 쓰게 돼 있어요. 너끼리만 힘을 갖춘다고 이 나라를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백성들이 무식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. 응? 당신들도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. 인기는 있겠지. 백성이 무식하니까. 군림할 수는 있겠지. 그래, 이 나라의 이 질량 에너지가 이제 그렇게 굴러가지 않게끔 커버렸다 이 말이죠.